에헤이, 할리 데이비슨이 참.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끌이 해서 할리 데이비슨의 팬 아메리카를 국내에서 최초로 리뷰한 이후로 순행식 V트윈 엔진으로 만든 팬 아메리카와 네이키드 스포츠 바이크인 브롱스 스트리트 파이터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6개월 만인 지난 6월 24일에 할리 데이비슨 팬 아메리카 행사를 영종도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영상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듀얼 퍼포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계신 분들 모두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라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6개월 전에 찍었던 그 영상 그대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달라졌다면 실물을 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면서 찍었다는 그 차이, 그 정도가 딱인 것 같습니다. 뭐 모터사이클 관련된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기자분들이 리뷰했던 그런 영상을 하나하나 싹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원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리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공부도 덜 돼가지고 막 버벅대고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차종이 아니고 그러면 뭐 재원을 달달달달 꿰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타봤던 전문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전문 기자들의 평가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냉소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면 좀 아쉬워요. 아니면 요런 거 신기한데 요 정도 느낌이었지 마르고 자를 만한 칭찬의 칭찬 이런 것들은 조금 없었던 특이한 형태의 오토바이가 나왔다는 거에 대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GS 노마를 타고 있지만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차고가 낮아진다든지 달리게 되면 댐핑으로 인해서 높아진 서스펜션을 다시 눌러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차고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는 정말 신기하고 저도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자리를 잡은 후에 댐핑이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간 다음에 그 댐핑 스트로크는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기본 스트로크가 뭐 20cm인데 차고가 낮아진 채로 20cm를 유지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 기본 스트로크가 20cm인데 그 20cm에 대한 스트로크가 해제되면서 5cm 정도 낮아지면 15cm로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신차 발표회 영상을 통해서 본 바로는 5년간의 엔진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나 그렇듯이 새로 나온 엔진에 새로 나온 자동차 이것에 대한 마루타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할리 라인업에서는 평범한 수준의 가격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이미 듀얼 퍼포즈 쪽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바이크를 고를 수 있는데 방금 출시한 새로운 바이크에 대한 베타 테스터가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키는 조금 작은데 듀얼 퍼포즈를 타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뜻 선택되지 않을 만한 가격,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기능 면에서 조금 냉소적인 평가, 이런 것들로 즉각적인 구매로 연결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할리 데이비슨 의류를 보았을 때도 거의 BMW 수트에 준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옷들이 있었는데 레빗 제품을 할리 데이비슨 로고를 박아서 출시했더라고요. GS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빗 샌드 제품 뭐 이런 것들 할리 데이비슨 로고 박아서 출시했다는 거, 그것도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라면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아무래도 듀얼 퍼포즈 바이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듀얼 포퍼즈를 타게 되면서부터 바이크 기변이 횟수가 적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도로를 만나도 다양한 날씨 환경을 맞닥뜨려도 이겨낼 수 있는 듀얼 포퍼즈가 우리나라의 가장 최적화된 바이크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할리 데이비슨은 조금만 더 지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할리 데이비슨 팬 아메리카 영상을 검토해 보신 후 6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다면 여기 상단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할리 데이비슨 팬 아메리카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혹시 재미없으셨더라도 팬 아메리카 영상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